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나는 중국어를 1도 모르는 중알못인데 중국 여행에 갔을 때, 중국으로 출장을 갈 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런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중국어 가이드 유리 라오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중국어 때문에 걱정하시는 한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유리 선생님. 저는 중국 배낭여행 3일째예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사귀어 가고 있는 중이라 너무 재밌어요. 반면에 헤어짐도 있어 너무 아쉽네요. 헤어질 때 위챗으로 친구하자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위챗으로 친구 맺는 법 좀 도와주세요. 여행 중에 친구를 사귀는 것은 여행의 또 다른 묘미인 것 같아요. 서로의 SNS를 자주 묻곤 하죠. 한국의 카카오땡처럼 중국은 이 위챗, 웨이신을 많이 쓰는데요. 메신저뿐 아니라 개인 QR코드를 통해서 모든 결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매우 매우 중요한 필수 어플 중 하나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 유리 라오시가 이 위챗으로 쉽게 친추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표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먼저는 친구에게 위챗을 사용하냐, 이용하냐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너 위챗 있어? 你有微信吗? 네, 여러분, 우리 위챗은 微信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있냐라고 물어보니 있다라는 동사 有와 함께 써서 你有微信吗?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微信, 위챗을 사용하냐라고 묻고 싶다라면 사용하다라는 동사 용을 써서 你用微信吗?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인 것처럼 옆 친구한테 너 위챗 있어?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你有微信吗?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표현 실전에서 명확히 쓸 수 있도록 발음 한번 잡아드릴게요. 에듀티비 어학 프로그램은 말하자 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영어 중국어 공부는 말하자에서.